안녕하세요. 워드프레스 강좌 1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텍스트만 보여주었는데, 이제 피처드 이미지를 활용해서 썸네일 이미지를 포스트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썸네일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드리면, 포스트나 신문 기사 같은 것을 보면 타이틀 옆에 보여지는 작은 이미지가 썸네일입니다. 어차피 보면 아실 테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스트 내용을 보시면 우측에 퍼블리시 카테고리 태그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래쪽에 피처드 이미지가 보여지도록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의 퍼스트 썸네일을 추가하는 방법은 AddSim Support 펑션을 사용해서 퍼스트 썸네일스 인자값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액션의 위치는 After Setup Sim에 위치해 주셔야 합니다. 어드민 페이지 퍼스트 수정 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우측 아래쪽에 Featured 이미지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미리 추가해 뒀는데 삭제한 뒤에 다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드민 페이지에서는 Featured 이미지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포스에도 이미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index.php 파일에서 featured 이미지를 출력해 주는 루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타이틀을 출력할 때처럼 썸네일을 출력해 주는 the first thumbnail이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이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레시해 보시면 썸네일 이미지가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너무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function.php 파일로 돌아가서 썸네일 사이즈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펑션 안에 썸네일 사이즈를 두 개를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한 두 개의 썸네일을 다시 index.php 파일로 가서 펑션의 인자값으로 넣어줍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작은 썸네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드프레스에서 사이즈를 여러 번 변경했을 때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 이미지를 다시 업로드 해주셔야 의도대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더 영역을 만들어주고 카테고리와 거기에 속한 포스트를 보여주고 썸네일까지 추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index.php 파일을 좀 더 세분화해서 여러 php 파일로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